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지역별 현안을 직접 들어보는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 문경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20대 도심 재창조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도심 재창조 20대 사업입니다. 어감은 그 요즘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번지는 이 도시 재생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우리 문경은 구도심이라고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 점촌동 지역이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이 과거에 광산이 흥할 때는 굉장히 번성을 했는데 폐광기에 접어들면서 인구가 줄고 굉장히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도심 지역에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현재 20대 프로젝트, 20개 사업에 총 853억이 투자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업 추진 5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실제로 좀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중앙로에 있는 전주가 이를 길도 좀 이렇게 좁게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좀 지저분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전주를 지화해서 전주가 있던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 장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장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모전천 생태하천을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또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특히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이 도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예. 특히 재래시장, 중앙시장과 신흥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이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가 깨끗해졌습니다. 예. 자, 이대로라면은 내년에 20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네, 올해부터 이제 본격 추진하는 것이 문경문화원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총 97억이 투자되고, 그 다음에 흥덕동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20개 사업에 총 853억이 다 투자돼서 내년에는 이 구도심의 새로운 모습 또 활기찬 모습이 나타나려고 봅니다. 네.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오늘은 고윤환 문경시장과 함께 올해 문경시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20대 도심 재창조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